안녕하세요. 고드라이브의 한마리 곰입니다. 레인보우 세븐은 3인에서 5인이 즐길 수 있는 셋 컬렉션 게임입니다. 동서남북 중 한쪽 방향에서 무지개를 완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고요. 난이도는 별 1개 드립니다. 세팅은 엄청 간단합니다. 카드를 잘 섞어서 8장씩 나눠가지고 남은 카드는 중앙에 두세요. 8장 중 한 장을 보이지 않게 자기 앞에 내려놓습니다. 게임의 목적은 동서남북 중 한쪽 방향으로 7가지 색을 모으는 것입니다. 카드는 4가지 방향마다 빨주노초 파란보 카드 2장씩, 무지개 카드 1장씩 있고요. 처음 내려놓은 카드를 뒤집어 빨주노초 파란보 중 순서가 가장 빠른 카드를 낸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색이 같다면 동서남북 순서로 가장 빠른 사람이 선입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카드를 버리고 버린 장수만큼 보충하는데요. 카드를 버릴 때는 한 장을 버리거나 색 순서대로 연결된 카드들을 한꺼번에 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방향은 달라도 상관없어요. 버리는 카드는 버린 순서대로 잘 보이게 배치합니다. 그리고 버린 장수만큼 카드를 보충하는데 중앙 덱에서 가져오거나 다른 사람이 가장 최근에 버린 카드를 가져올 수 있는데 중간에서 빼올 수는 없습니다. 자기 차례를 패스할 수도 있습니다. 버린 카드 중에 기능 카드가 있다면 그 기능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고요. 여러 장을 연속으로 버렸을 경우 가장 마지막에 낸 카드의 기능을 실행합니다. 드러 카드는 다른 플레이어를 선택해 손에 든 카드 7장 중 한 장을 강제로 버립니다. 버린 카드는 뒷면으로 내려놓으며 드러 카드를 사용한 플레이어는 그렇게 버려진 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카드가 버려진 플레이어는 중앙덱에서 카드를 보충합니다. 리버스 카드를 내면 게임의 진행 방향을 반대로 바꾸고요. 점프 카드를 내면 다음 순서 플레이어를 건너뜁니다. 테이크 카드를 내면 카드를 보충할 때 바닥에 버려진 카드 중 어떤 것이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포함해서요. 레인보우 카드는 해당 방향의 7가지 색 중 한 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7가지 색을 먼저 모은 사람이 승리하는데요. 승리 조건을 완수하기 바로 직전 턴에 반드시 레이닝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차례가 되어 무지개를 완성하면 레인보우라고 외치며 마무리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연속으로 자기 순서를 패스했을 경우에도 게임이 끝납니다. 점수 계산할게요. 7가지 무지개를 모두 완성한 사람은 10점이고요. 다 모으지 못했다면 가장 많이 모은 한 방향의 카드를 선택해서 카드 한 장당 1점씩 계산합니다.